안녕하세요. 퓨전360.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이용하여 오토모빌 토이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하시고요. 라이트 평면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디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엘. 사각형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자, 평행으로 맞춰주시고요. 평행. 자, 맞춰주시고요. 미드포인트 구속으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치수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 자, 95. 그다음에 여기는 높이는 예, 25.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필렛. 자, 필렛. 자, 23. 자,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려줘야 되거든요. 라인. 자, 라인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각도는 D. 자, 11. 3.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구멍 원이 있습니다. 원. 그래서 원을 구멍을 뚫어 줄게요. 자, 서클 C. 자, C.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D 6.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치수가 같아요. 자, 그래서 D6으로 해줄게요. 자, D6. 자, D6. 자, D6. 그 다음에 얘는 자, 4. 자, 그래서 이건 D8, D8, 얘도 D8. 자, 그 다음에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7.5, 그다음에 17.5, 그다음에 자, 20.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높이를 같게 해야 돼요. 자, 수평 구속. 자, 됐죠?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4예요. 자, 그 다음에 수직 구속, 수평 구속. 수평 구속.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몸체, 자, 기본적인 형태는 그렸고요. 자, 피니쉬 스케치. 자, 얘는 바꿔줄게요. 자, 피니쉬 스케치. 바디. 자, 1로 해줄게요. 자, 다음에 홈. 자, 익스트루드. 자, 시메트릭. 홀 사이즈. 자, 그 다음에 폭이 30입니다. 자, 요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먹어도, 요쪽이 이제 각도가 있으니까 자, 스케치.
인터섹트 요점하고 요점 추출할게요. 그다음에 라인 L. 자, 스케치 디멘션 D. 여기서 여기까지. 11.3. 자, 11.3. 그다음에 라인 L. 라인 L 됐죠? 자, 그다음에 11.3 너무 큰거 같네요. 8 정도로 합시다. 8. 이제 8. 피니시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자,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높이에서 25에서 10이니까 15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5. 자, 그다음에 반대편은 자, 미러. 이렇게 기본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여기는 자, RO 필렛 자, 여기서 R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베리어블 필렛 그냥 자, 베리어블로 하지 말고 콘스탠스 레디어스로 갈게요. 자, 5. 자, 그다음에 이쪽도 필렛 이렇게가 아니네요. 여기 R 값을 먼저 줘야 되네요. 자, R 값 1, 1, 자, 1, 자, 그 다음에 필렛, 베리어블,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찍어주시고, 자, 찍어줬죠? 그러면, 자, 포인트, 자, 스타트 포인트는 5.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도 5.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은 4점 8 정도, 4.8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자, 반대편도 미러 셀렉트 해주시면 자 이렇게는 미러는 안 되네요. 자 미러 안 되죠. 안 되면 다시 필렛 베리어블 자 여기 해서 1번 4.8 그다음에 2번 자5 그다음에 5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서리들은 다 1입니다. 자, 필렛 1. 자, 네. 자, 레디어스 1.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디가 완성됐죠? 자, 그래서 얘를, 자, 얘는 바디. 아, 그 다음에 얘 뒤에 여기 구멍 뚫는 부분 있죠? 요거까지 할게요. 자, 스케치. 자, 서클.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이 꼴구속. 자, D. 자, 여기는 얼마냐면 4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예, 그다음에 높이 구속 이제 걸어 주시고요. 자, 얘를 D 이제 치수가 없어요. 자, 8 정도로 해주시고, 자, 얘는 D40이죠. 여기서는 D42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위치 잡았죠? 네, 위치가 높이 값만 나와 있고, 자, 요 값은 안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줘도 될것 같네요. 10. 19 정도 해줘볼까요? 9. 네, 9 정도 해주면 됐겠네요. 9. 자, 피니쉬 스케치.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안쪽으로. 자, 얼마큼 넣어주냐 하면 12만큼 넣어주네요.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바디는 자, 다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이 펜더 부분이죠? 펜더 부분. 자, 펜더 부분은 자, 요 평면에다 그려줄게요. 스케치.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면 추출할 것만 추출할게요. 자, 인터섹트 여원 요. 자, 얘네만 추출하면 될것 같아요. 바디는 끄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10. 다시. 자, 리피트. 서클. 아, 반지름이 이게 30. 그 다음에 얘는 20입니다. 20. 자, 그 다음에. 자, 얘 밀어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클. 자, 20. 그다음에 서클. 자, 30.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라인 하나 그려줄게요. 자, 라인을
그리고요, 탄젠트. 자, 얘를 얘는 참조선으로 바꿀게요. 자, 그다음에 옵셋. 자, 밑에 쪽으로 얼마만큼? 20. 이렇게 되죠. 옵셋 20. 자, 그다음에 자, 옵 얘를 자, 그다음에 라인 L. 자, 수평이고 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그릴게요. 라인 L. 라인 L. D. 10. 자, 됐죠? 그 다음에 라인 L. 여기서 그다음에 자 리피트 자 라인 L 수직선 라인 그다음에 리피트 라인 L 자 우선 그냥 그리세요. 리피트 라인 L 자 리피트 라인 L 리피트 라인 L 여기서 그려주시고요. 자, 얘네들 다 수직 수평 구속 걸어줄게요. 다 반듯하게 그려져야 되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탄젠트 맞춰주세요.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선을 라인 L로 여기까지 라인 L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겠습니다. 트림 됐죠? 뭐요 정도 자 해주시고 자요 정도 여기 해주시고 자 피니시 스케치 자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두께가 얼마죠? 두께가 자, 15. 자, 15. 자, 다시. 됐죠?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들어가는 부분이 파져야 되죠? 바퀴 들어가는 부분. 자, 바퀴 들어가는 부분. 자, 10이죠? 자, 그래서 자, 익스트루드. 됐죠? 자, 여기는 구멍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디스턴스 옵셋 얼마? 5만큼 떨어져서 자, 원 사이드죠? 그다음에 쭉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뜨려서 시작하시면 돼요. 옵셋 플랜. 자, 그래서 컷. 자, 오케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어줘 볼게요. 익스트루드. 뚫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작은 거는 10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10. 됐죠? 그 다음에 자, 필렛. 자, 여기는 자, 필렛 5. 그다음에 자 여기도 자, 필렛 5 더하기 또 5.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1. 이렇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자. 자, 5. 자, 그다음에 필렛 여기는 1. 그다음에 모서리만 해야 되죠? 여기서 1. 그다음에 더하기 필렛 1. 필렛 1.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박스. 자, 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밀어. 바디, 페이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바퀴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걸 안 해줬네요.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여기 평면 잡으시고요. 자, 프로젝트. 자, 요 모서리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서클 C. 2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중심에 잡아주시고, 자, D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자, 40.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12.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 자, 요거, 자, 요걸 해줬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 하면, 자, 바퀴. 자, 바퀴 부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바퀴. 자, 바퀴는 단면을 그릴 거니까, 자, 봅시다. 아까, 자,
옵셋 페이스 하셔서 자 이쪽 면을 자 이쪽 중심이나 이쪽 중심으로 옵셋을 해줄게요. 그래서 치수를 보면 자 얼마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 요 면에서 밀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요 면을 자 간격이 얼마냐 보면 자 10이죠. 자 20이죠. 그러니까 10만큼 밀면 중앙이에요. 자 10. 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바퀴를 그릴게요.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그 다음에 자, 얘네들 인터섹트. 자 잡아주고요. 나머지 감춰주겠습니다. 자 됐죠? 룩앳 봅시다. 그 다음에 섹션 라인 L 자, 이렇게 얜 참조 라인으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라인 L. 자, D. 10. 자, 그다음에 자, 얘랑 얘를 일치시키셔야 되죠. 얘랑 얘를 자, 컨시던트. 자, 됐죠. 그다음에 D. 요거는 자 2에요 2자2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예, 19 나누기 2 있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얘를 미드 자, 얘를 여기 미드포인트에다가 구속시킬게요. 이 점을 구속해주시면 돼요. 아, 이게 아니죠.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구멍이 6.5죠. D. 자, 여기서부터 미드포인트에다 라인 하나 그릴게요. 라인 L 중심 축을 하나 만들게요. 자, 얘, 자, 해주시고, 자, D. 자, 이게 얼마냐면 6.5 나누기 2.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엔 좀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지워주고요. 자, 라인 L.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수평. 됐죠? 여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여기 R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 자, radius 2 자, 더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radius 2 이렇게 내려가시고 자, 그다음에 자, radius
플랫, 레디어스, 1. 자, 그다음에 여기 직선 공간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탄젠트 얘랑 얘를 수직구속 걸어주시고요. 얘도 자 수직구속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릴게요. 얘랑 얘를 수평구속. 하지 말고 위치를 잡아주고 합시다. 자,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서클 하나 그려줄게요. 서클, 서클, 자, 2포인트, 자, 3포인트, 예.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D 자, 얘에서 자, 중심까지가 얼마냐면 11.5 나누기 2. 다음에 자, D 얘가 2에요, 2.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걸어주셔야 됐죠? 탄젠트가 안 걸렸네요. 자, 탄젠트, 탄젠트. 자,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예, 11.5 나누기 2. 디 잠깐만요. 뭐가 이상하네요. 디 치수를 잘못 줬네요. 치수를 데이트 자, 디자 얼마냐면 19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트림 요거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자, 지워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필렛. 자, 2. 그 다음에 필렛. 1. 그럼 여기서 필렛 얘랑 얘를 바로 해줘야 되겠네요. 1. 그 다음에 얘랑 자, D 필렛 D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1이에요. 자, 필렛 얘랑 얘랑 자, 필렛 그렇죠? 얘랑 얘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아크로 그려줄게요. 아크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 자 해주시면 그리고 D 1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D 자 이게 1입니다. 필렛이 1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이에요. 1이,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렇게 들어가지죠. 자, 탄젠트. 얘랑 얘랑 탄젠트. 얘랑 얘랑 탄젠트. D. 아, 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도 필렛이죠. 자, 2. 자, 이렇게 하면, 자, 피니시 스케치. 자,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리벌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조인이 아니라 유바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휠이 되죠? 휠. 자, 휠. 아, 타이어로 합시다. 타이어. 자, 타이어 박스, 타이어.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복사해 주시면 되죠? 타이어. 자, 무브 카피. 포인트 투 포인트. 카피.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타이어. 무브 카피. 포인트 투 포인트. 자, 이 안쪽 센터로 잡을게요. 자, 여기서도 이 안쪽으로. 자, 그쵸. 카피. 자, 오케이. 자, 프론트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고. 자, 미러.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안 됐네요, 미러가.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미러. 자, 미러가 안 되면 하나하나 해주시면 돼요. 리피트 미러.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면 미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한번 해줘 볼게요.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는 자, 여기다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구해주시면 되죠? 인터섹트. 자, 인터섹트.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바디 다 감출게요. 자, 이렇게 되면, D가 20이죠? 자, 라인 L. 요거 선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리벌브로 그릴 거니까 자 그려주시고요. 자, D 이치수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12죠. 여기까지 자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 맞춰주시고 D 자 이건 7입니다. 7.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서클 자 14짜리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서클 서클 14. 자, 그 다음에 33이죠. 스케치 디멘전 D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픽 서클 아크 탄젠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33. 자, 33.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만. 자, 얘를 그냥 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이 얼마죠? 여기 예, 0.5 서클 1짜리를 그리시면 돼요. 서클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얘랑 붙이시고, 얘랑 얘를 붙이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트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쉬 스케치. 자, 리벌브.
요거기 좀 돌리시면 되죠. 바디 켜줄게요. 조인이 아니라 유바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이랑 요 부분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를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핀이, 자, 여기 보면 이제 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이 플랜에다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살려주시고, 크리에이티브. 자, 그 다음에, 자, 인터섹트. 자, 인터섹트. 자, 요거 구해주시고, 바디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인 L. 이제 라인 L. 이것도 리볼브로 해주시면 돼요. 요는 참조 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라인 L. 자, 그 다음에, 평행하게 해주시고, 아까 6이었죠? 6, D,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6.5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주시면 안 되고, 라인 L, 예. 새로 그려주셔야 돼요. D, 6, 3. 자, 그쵸?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 28.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라인 L, D, 1. 됐죠? 그 다음에 아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맞춰주시고, 얘랑 얘를 수평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31. 자, 됐죠? 그 다음에 참조선 하나 그릴게요. 라인 L. 참조선 하나 그려서. 참조선 하나 그려서 탄젠트를 맞춰주겠습니다. 탄젠트. 자, 됐죠? 그 다음에 라인 L부터 그려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 못따기가 들어가거든요. 못따기. 자, 필렛. 아, 이건 나중에 다 만들고 합시다. 피니쉬 스케치. 그 다음에 리볼브. 조인 유바디. 자,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디 감춰주고 여기 자, 필렛 챔퍼 자, 챔퍼 자, 0.5 그 다음에 얘들 다시 복사 예. 자, 참, 이거는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얘는 엑셀. 자, 그래서 얘는 엑셀을, 자, 부부투. 자, 해서, 자, 오리진 사이즈를 여기 여기서 크리에이트 카피 오케이 그다음 엑셀 선택해 주시고 자 미러 셀렉트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러면 바디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램프. 자, 램프 만들어 볼게요. 램프. 자, 램프도 어디다가 만들면 될까요? 램프. 자, 램프는 그냥 아무 데나 만들어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평면에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램프. 자, 박스, 렉탱글. 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치수 한번 볼게요. 자, D, 인. 자, 스케치는 왼전. D, 자, 4. 그 다음에 얘는 자, 12. 자, 됐죠? 그 다음에 아크. 2, 4,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15.5. 그리고 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8이 아니고 4네요, 4. 자, 4.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네요, 2. 자, 이렇게 2.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라인 L. 자, 라인 L. 그 다음에 여기 필렛 0.5. 아,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해줍시다. 다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리볼브. 자,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챔퍼. 자, 0.5.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줘 볼게요. 얘는 자, 리어 램프, 리드 램프, 리드 램프. 자, 무브 투 카피, 무브. 자, 셀렉트. 자, 여기 중심에서 자, 요 중심으로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자, 무브. 자, 셀렉트. 요 중심에서 요 중심으로 카피. 자, 오케이. 자, 요렇게 해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자, 어떻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A 재질 A. 자, 들어가서 자, 우드 솔리드. 자, 우드 솔리드. 페인트로 된 걸로 한번 해볼까요? 페인트. 자, 그런 다음에 사람은 옐로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는 본체는 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 박스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타이어는 뭘로 해줄까요? 타이어는 검정색 나무로 해줄게요. 좀 어두운 색 나무로. 어두운 색 나무로 해주시고 자, 여기 램프는
자, 보라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보라색.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은 녹색 좀 유치 찬란하게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자,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메탈로 해줘볼게요. 메탈로 해줘볼게요. 금속. 크롬. 크롬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엑셀. 자, 안쪽에 들어가는 건안 해주셔도 돼요. 네, 안쪽에 들어가는 건안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자, 장난감 토이 자동차를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